이것도 못치겠어요. 분노한 시위대가 조계사를 향해 행진합니다. 지난 5월 1일 방송된 PD수첩 큰 스님께 묻습니다를 보고 모인 스님과 시민입니다. 지난 PD수첩 방영 후에 이 일반인들은 충격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특정 사람이, 특정 세력이 불교라는 종교 뒤에 숨어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과 교육원장 현흥 스님의 성폭력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은처자, 즉 숨겨둔 자녀 문제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최고 지도자인 종정 진제 스님이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종헌은 승려는 독신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스님께서는 조속히 범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 스님은 PD수첩 방송이 범난, 즉 불교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방송과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불교를 파기시키려는 범난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의 결집된 교권 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설정 스님은 자녀 의혹을 받아온 전은경과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저희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 유전자 검사를 반드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과의 유전자 검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PD수첩 방송 뒤 설정 스님 측은 전은경의 생모 김소정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은경이 설정 스님의 딸이 아니며 설정 스님은 딸을 맡아 키워준 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녹취록에 대한 인터넷 여론입니다. 설정 스님이 전은경과 무관하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캐나다로 출국했던 전은경이 PD수첩 방송을 전후한 한 달 동안 국내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방송을 전후해서 전이가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목격자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제대로 할 의향이 정말 설정 스님 측에서 있었다면 4월 하순, 5월 초순에 을 만나서 유전자 검사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야 됐고 국내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국내에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멀리 미국에 있는 김을 찾아가서 영상 녹화를 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전형적인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다던 설정 스님이 정작 진상 규명은 외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지점 한번 보셨나요? 네, 그거 봤죠. 좀 어떤 심정으로 뭐 사실에 입각해서 방송된 것이라고 보고 많은 증거들이 노출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적박하던 계기고 참여할지 모르고 아직도 방사할지 모르는 종단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설정 스님과 현흥 스님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자란 생가입니다. 우리는 한용운 선생을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으로 기억하지만 부패한 불교와 평생을 맞서 싸운 개혁파 스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용운 선생이 문제가 된 큰 스님들을 본다면 대체 뭐라고 하실까요?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지는 않고 도리어 불교 탄압이라고 하는 이런 행태에 과연 수긍하셨을까요? 저희 PD수첩에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사찰의 주지스님이 여성 자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골의 한 사찰. 여승자매가 큰 스님을 상대로 3년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너무 많이 해요. 조계종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피바람이 일어나는데 스님도 죽어서 할 거잖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자매 스님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지목한 상대는 경북 김천 직지사의 주지 법등 스님. 주지를 역임한 호국불교의 본찰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등 스님은 국회의장 격인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한 큰 스님입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법부의 수장 격인 조계종 호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규율을 담당하는 자리, 포청청 같은 자리, 죄를 지면 안 되는 자리, 최고의 자리예요, 그게. 1990년대 초 수인 스님은 직지사에 갔다가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베끼고 자기도 이제 본전지만 이제 숨숨 벗고 정말 사정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강제성은 있었죠. 억지로 눕혔지. 저항은 있었죠.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뻐서 그래. 1990년대 중반에는 동생 명인 스님이 법등 스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호텔에서 법등 스님을 만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좀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저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근데 남자 힘이 또 제가 그 나이가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그 스님이 힘에 의해서 저 침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스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또 저를 뒤집더라고요. 뒤집어서 X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아프다고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결국은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런 뒤 법등 스님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저기 법등 스님이 법등 스님은 사랑한다고 유혹하며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옆에 탔죠. 그리고 회색 갤러퍼였어요. 신형. 갤러퍼 신형. 화물차 뒤에니까 저 가슴을 만지더라고요. 아, 잘 안 보이니까. 예, 가슴을 풀려고 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바지를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를 확 잡았...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멍청하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것도 꼭 피절하셨어요. 그 무렵에 법등이하고 있었던 얘기를 듣는데 저희 어머니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정도로 나쁜 있으면 저도 용서를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015년 뒤늦게 두 딸의 사연을 들은 어머니가 법등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울부짖던 어머니는 법등 스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끌려 나와야 했습니다. 친정적인 게 자식들을 다 키워갖고 그렇게 형제를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나보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 몰랐다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분노했어. 자매 스님은 성폭력 당한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명인 스님은 지금까지도 정신과 처방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딸이 스님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버지. 날개 쪽지가 다 잘려 먹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제식대하고 너무 나쁜 딸이어서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늦었더라고요. 2015년 수인 스님은 자매가 법등 스님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등 스님은 성폭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야, 그분들이 지금 아픈 분인들입니다. 아픈 분. 저도 알아요. 예, 압니다. 반드시 내가 그 부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걸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직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등 스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뭔데? 아니 지금 아니, 하는 일을 아니 왜 그러냐고 가라고 없다고.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가라고. 갑자기 역정을 내시니까 그렇죠. 아, 안 가? 저희가 여쭤볼 수도 없나요? 가 그러니까 여 물어본 거 대답해줬잖아. 어떤 걸요? 가 빨리. 빨리 안 가? 미친 것도 아니고 이씨. 없는데 뭘 물어봐? 일인가 싶어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갈게요. 뭐라고? 갈게요. 뭐라고 했어 지금? 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사정 내부적으로는 사면 답변서로 좀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매 스님은 성폭력 사실을 3년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반면 법등 스님은 음해 세력의 사주를 받은 허위 진술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으니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의혹들이 왜 조계종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전 조계종 총회 부의장, 즉 국회 부의장격인 스님이 타락한 내부 현실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입니다.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 신라 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세계적인 사찰입니다. 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 스님, 불국사 부주지를 역임한 큰 스님입니다. 제가 20년 근무한 사찰인데 이 PD 수첩에 출연해 가지고 이 사찰을 또 다시 안내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무겁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셔서 불국사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전체 불국사의 이제 이 경례도거든요. 우리가 주로 이제 도박장 하우스로 사용한 집이 요 33번입니다. 정회로. 예, 정회로라는 요 33번입니다. 예, 도면으로 보면은 저기 여기 예,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불국사의 실세들 한 12명 정도 방이 있어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가 도박 하우스죠. 불국사에 도박장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 정회료로 가는 길은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한 거지. 정회료는 불국사 주지를 지낸 종상 큰 스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여 차 있는데 여기가 정회료야. 예, 그 저기 대박. 때마침 종상 스님을 만났습니다. 유론과 금강학.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불국사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입니다. 이 종상 스님이
불국사 도박판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우스 방이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하우스 장이야 저기가 제 장소가. 스님들이 도박을 한 곳은 정해류의 맨 좌측 방. 신도와 외부 스님들의 출입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지였던 성타 스님입니다. 도박 모임에 참석한 스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주지가 그 당시에 이성타라고 하우스 장인데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대라 뜯는 재미로. 대라 뜯고 돈 대주는 재미로. 그래서 주지가 하우스 장이 싫어하면 우리가 여기서 도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스님들이 무슨 돈으로 도박을 했을까? 당시 불국사 부주지와 오호사 주지를 맡고 있던 장주 스님의 한 달 수입은 약 5천만 원. 거의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자랑이 아니고 이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걸 다 탕진한 사람이니까 도박으로 세계 등님이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이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해외 원정 도박도 했다고 합니다.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명의의 해외 연수 안내 공고문입니다. 연수 장소 가운데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도 있습니다. 당시 종상, 장주 스님 등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성복 다 입고 승려로서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여 국내 공항에서 뜰 때는. 그런데 미국에서 공항에서 딱 내리면 군대 명령처럼 전부 다 그 검색대를 통과하면 화장실로 가버려요. 변복을 하는 거죠. 모자도 뭐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 먼 사람 이런 게 각양각색으로 지 좋아하는 걸로 다 꾸며가지고 안경 하나 끼고 이래가지고 촥 그 공항 밖으로 나오면은 완전히 이거는 손사 없는 도박단입니다. 해외 도박단, 원정 도박단. 그걸 뭐 저런 기계 리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장주 스님의 여권입니다. 미국과 마카오 등 도박장을 운영하는 나라를 여행한 흔적이 빼곡합니다. 대부분 종상 스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없죠. 전부 사실이에요. 완벽한. 종상 스님 같은 경우는 블랙잭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잘하는 게 장기가 블랙잭이에요. 장주 스님의 주장이 사실일까? 불국사 종상 큰 스님께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스님이 그 불국사에 잘 안 계십니다. 그래 연락이 안 됩니다. 스님의 입장을 반영해서 방송 나가기가 지금. 네,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예. 영남 지역 스님들이 모이던 또 다른 도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북 영천 은혜사. 신라시대 창건된 천년 고찰이자 조계종 10교구 본사입니다. 은혜사 인근의 한 모텔입니다. 이곳이 영남 지역 큰 스님들의 도박장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에요. 지금 완전 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모델링 해가지고 싹 변모가 됩니다. 특히 지금 저 진주교도소에 가서 사는 거 사는 사람 재경 스님이요? 재경 스님 같은 사람이 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지. 얘 조돈명이하고 재경이하고 최고 가까우니까 얘 최고 실세 조돈명이하고 은혜사님. 불국사 종상, 은혜사 돈명 스님, 표충사 재경 스님 그리고 장주 스님 등이 주요 멤버였다고 합니다. 은혜사 앞 도박장의 주역으로 지목된 돈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예. 성보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돈명 스님은 은혜사의 큰 어른입니다. 스님은 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뭐 안다고? 자승이 안다고? 또 저 불국사 종상이 안다고? 그래갖고 한패라고 그때 이제 왜 그렇게 한패가 되느냐면 자승이 초대 원장 만들 때 그 16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심이 돼서 원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16국사. 16명이라고. 그래서 아니 누구나 저 해외 놀러가고 카지노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기계 한번 땡겨보는 호기심에 땡겨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전국 각지에 큰 스님들이 모이는 도박장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의 은정빌딩.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6층에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은정장학진흥재단인데 사실상 도박장이죠. 도박하우스죠. 그러면 그 도박판이 열릴 때마다 자승 스님이 계셨겠네요, 저기. 아니, 그렇죠. 도박할 때마다 있은 거죠. 자성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모입니까? 자성이 없는 데는 우리 이끼는 안 모여요. 자승 스님은 2007년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가시던 미사. 예. 어디 가시던 미사. 대통령 잡 저를 안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승은 MB를 형이라고 부르고 자승을 동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갔던 7대 종교 지도자들 수장들도 들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오늘 지인법회를 맞이하여 2009년 자승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아울러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 귀민 여러분과 자승 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역사의 최고 압도적 아닌가요? 네. 통합 건강이 참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수 정권 9년간 불교계 최고 권력자가 자승 스님이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2년 백양사 인근의 한 호텔에서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스님들이 술과 담배를 든 채 포커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자승 총무원장은 참회문을 발표하고 100일 동안 108배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도 은정빌딩 자승 스님의 도박장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은정빌딩 도박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장주 스님이 도박장 내부 약도를 그렸습니다. 출구에서 그 칸이 막혀 있는데 다시 또 문을 하나 열게 됩니다. 문을 하나 열게 되면은 이 하우스장 이거 저 그이전 저 하우스장이 나와요. 예. 자승 스님은 돈을 잃은 스님들에게 도박 미천을 구워줬다고 합니다.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금고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크기가 아마 내 이렇게 연고 올 거예요. 가슴 딱 맞지 클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네, 한 70% 정도가 70%가 돈이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자승 스님께서 그 금고를 열 때는 이런 포카판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 스님들이 좀 돈 좀 꺼다오. 그렇죠. 그런데 나는 1,000만 원이랄까요? 1,000만 원 내가 빌렸어, 거기서.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취재를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장주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도박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 최고위직 스님 16명이 수년간 억대 도박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장주 스님은 본인이 먼저 도박한 죄로 처벌받겠다고 자수했습니다. 조계종이 내부가 너무 이게 썩었다. 썩어서 이걸 좀 곤치해야겠다. 곤치자. 그래서 이제 지적한 것이 이제 뭐 도박을 전문으로 들었죠. 검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장주 스님의 증언 외에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도박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 자승 스님 쪽에 있었던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네네. 안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제가 기억은 되는데. 그러면 불교 쪽에서 이게 광범하게 좀 당시에 외압이 컸다고 하는데 금사님 자신은 그걸 전혀 좀 못 느끼신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당시 불교계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제 학교 후배가 검찰 라인에 있었어요. 부장검사 했거든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렇게 외압을 넣어가지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또 로비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승 원장하고 등등 여러 스님들이 거기서 로비를 해가지고 사건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외압 의혹이 사실일까? 허락을 함께 했습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주 스님은 조계종에서 쫓겨났습니다. 조계종은 장주 스님에게 멸빈, 즉 영원히 승단에서 추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사형 집행된 사람을 멸빈이라고 그래요. 사형이 집행된 네, 사람? 네, 사형 집행된 사람. 나는 그 직업법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승려로서, 조계종 승려로서는? 승려로서뿐 말고 인간으로서도 살아있는 존재가 뭔다는 거지. 사형 집행이니까. 자승 전 총무원장은 장주 스님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주 스님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주 스님의 주장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승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재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상경한 적광 스님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지요. 성복을 입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사람이 불교계의 수장으로 이렇게 다시 재임을 도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요. 저 사람은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 면이 있었어요. 이래 가장 큰 문제는 도박 문제였죠. 그래 도박 하우스까지 개장해가 그 상습 거액 도박을 했다는. 기자회견 당일 조계종 호복부 스님들이 몰려와 적광 스님을 납치했습니다. 이건 아닌 뭐가 아니야. 실선에서 벗어나고는 총무원 지하 1층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의 폭행이었나요? 제가 의식을 못할 정도로 모두 다가 이렇게 집단 폭행을 했지요. 목도 좀 졸렸다. 예, 목도 졸리고요. 그때는 거의 죽음에 이런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폭행을 한 후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저 보고 성복을 벗으라고 그리고 환계 제재권이라고 스스로 원해서 선행생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를 폭행했던 사람들이 문 밖에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분위기가 아주 위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장을 찍어줬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 적광 스님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찍어라 저.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납치와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려가면서 경찰한테 호소했죠. 경찰에 좀 제지를 해달라. 백주 대낮에 납치당하는 것을 반감만 할 것이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호소를 도움을 요청을 했지요. 그랬지만. 도와주지 않대요. 현장에 나왔던 경찰은 종로경찰서 김상동 경위.
방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상동 경위님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네네네. 거짓 행위도 하지 않으셨고 방관을 하신 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방관한 영상? 네네. 그래서 저지 행위를 하지 않으신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아닌가 좀 이런 걸 여쭈고 싶거든요. 뭐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래서 인터뷰하기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때 네. 수사도 받았고 그래서 네. 뭐 더 이상 뭐 할 말씀 없다고 그러시네요. 아, 네. 네, 그냥 그렇게만 처리 달라고.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도 적광 스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스님이 자승 총무원장에게 적광 스님이 끌려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자승 스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그거 하려고 펼쳐들었다가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거는 뭐 우리 조계종 내에서는 그 총무원장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문제를 암사하는 거 뭐 지금 완전히 사람 지금 어? 그렇게 돼버리고. 적광 스님은 조계종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치와 폭행의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거의 피인이 다 됐죠. 네, 불교계에서도 낙인 찍히고 절에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과 약을 먹어요.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 거의 뭐 폐인 되다시피 했죠. 대낮에 그것도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납치와 폭행.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리낌 없는 폭력을 보면서 어떻게 스님이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권승, 즉 권력을 누려온 스님들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권승들이 서로의 피리를 감싸고 비판 세력을 축출하면서 불교 내부의 자정 기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화성 용주사.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 80여 개의 말살을 거느린 조계종 제2교구 본사입니다. 이 절의 주지는 성월 스님.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 대본산 용사 주지 성월입니다. 장주 스님이 자승 스님의 은정 빌딩에서 함께 도박을 했다고 지목한 스님입니다. 은정불교 문화정원의 그 아주 정규 남바 아니요 최고 실세. 아 그곳에서 할 때는 그 성월이는 무조건 있죠. 특수 남바야. 아, 특수 멤버다. 한 10번 이상 될까요? 아 10번이고 뭐고 뭐 그걸 갔을 때는 다 금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용주사 신도들은 4년째 성월 주지 스님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 의혹뿐만이 아니라 성월 스님에게 숨겨둔 아내와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시작된 것은 2015년. 용주사 주지 선거에 출마한 성월 스님에게 숨겨둔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봤다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뭐 하만 잘 새겨놔서 먹었어요. 식당집인가 뭔 집인가 하는데 뭐 애들 그렇게 이뻐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애가 아들이란다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닮은 거야. 1990년대 성월 스님이 주지로 있던 용인 백년사 주변에서는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애들은 절까지 또 데려오고 뭐 애들도 데려오고 그런 얘기를 내가 아는 신도들이 막 떨어지고 신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뭐 불사하고 막 이런 신도들도 떨어지고 저리 엉망이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나는 알았단 말이야. 그 주지 선거를 할 때 그 뭐
자식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부인과. 그래서 본사 주지만큼은 청년 비구 스님이 되지 부인이 있다든가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없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직접 얘기했어요? 예, 예. 우리 그때 다 스님들이 다 그 뭐 같이 저걸 했었으니까. 쌍둥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심진주 씨.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오빠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그 친정 엄마가 백년사 신도였대요. 그리고 또 식당을 하셨나 봐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또 딸을 데리고 절에도 가고 절에서 스님 만나고 그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임신을 했을 때 집안이 한번 뭐 시끄러워? 예. 뭐 오빠들이 막 죽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임신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 쌍둥이를. 처자식을 숨겨둔 것이 사실일까? 성월 스님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성월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성월 스님도 알 수가 없지요. 남자는 내가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리구조상.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 애를 낳았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들의 친부는 어머니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심진주 씨를 찾아 친정댁을 가보았습니다. 왜요? 이 갑할머님 댁인가요? 어서 오셨는데요. 아, 예,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 할아버님이세요? 심진주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성월 스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용주사 부주지 스님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안타까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스님이 볼 때도 이거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래. 그 스님이 볼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요거 사실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게 사실이야. 어? 사실이라고. 골프장에서 촬영한 심진주 씨의 사진입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쌍둥이를 중국에 유학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신도들은 심 씨가 무슨 돈으로 고아 생활을 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짜 이럴 수 있는가? 아우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신 씨라고 하는 그 부인인데 그분을 보니까는 뭐 빌라도 몇 채 있고 그 내용이 그 외자차도 뭐 번거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렵게 그 진짜 시주금 된 걸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유용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불쾌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한 스님들이 성월 스님을 면담했다고 합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가 사진과 모든 것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딱 갖다 미니까 그래 어쩔래? 그러면서 나자빠지면서 알아서 해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관음전에서 문도회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임시총회는 불법이라며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스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지선거가 무효라며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호법부 스님들이 용주사에 내려와 비대위 스님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성월 스님 측 스님들은 비대위 스님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쌍둥이 아빠 이거 전화서 스님 내가 한번 저 대한스님한테 대한스님이 대화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 한번 올려볼게요 스님요. 예. 뭐 판단을 스님 하는데
예. 남자가 돼, 고미친 우리 논하지 말라 했잖아. 예. 그래, 뭐, 만약에, 내가, 예. 에? 2,500만 묶어가지고 갖다 주면 당신 그래야지, 그만, 저, 지수해 줄래? 아이고. 내가 당신이랑 둘이 이야기하자 말이야. 내가 돈을 뭐 하라고 합니까? 참네. 어?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용주사 호법국장 단종 스님은 비대위 스님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서 그런 거.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단종 스님이 삼촌 격인 대한 스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습니다. 너부터니 왜 와야? 야, 녹음 끄지.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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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밥도 못 먹고 본사 대중이 내 저러 와서 밥도 못 먹고. 아이 저 아이 본사에 와서 밥도 못 먹어요. 결국은. 너는 네 입장, 나는 내 입장이야. 알았어? 그래서 편한 사람을? 어? 그러니까 고발하라고 이 토목놈의 X야. 때려봐. 조계종은 비대위 스님들을 중징계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대한 스님은 제적됐습니다. 성월 스님의 그 처자식이 있어서 잘못된 걸 같이 이제 호법부에 엮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했는데 무시를 하고 그 스님들을 오히려 폭행당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스님들은 징계를 8년, 10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자 이렇게 성립생을 아예 못하겠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조계종 지도부의 조치에 신도들이 반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노한 신도들이 조계사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비대위와 행동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했고 책임을 지고 종단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성월 스님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성월 스님은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월 스님, 잠깐 나 뵙고 인터뷰 좀 하려고 왔거든요. 오늘 촬영 안 되니까. 네. 아니, 촬영 안 그럼 아내만 잠깐 들어와서. 아니, 성월 스님 오늘 촬영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님께서는 좋다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뭐 저쪽 그 반대측에서 그 뭐 일부 문제 있는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그게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해와야 돼요? 근데 그 하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버시, 아주 비밀스러운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는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가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누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종단 차원에서 야 이렇게 우리 대표적인 분들이 이렇게 진짜 허무맹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 빨리 그 해주세요. 그럼 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검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는 나는 언제든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 뭐. 네, 그 자세가 되어 네. 있으나 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그걸 종단 차원에서도 전혀 이걸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4년 전 주지 선거에서 불거진 문제가 임기가 끝나가는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용주사 문제가 곧 조계종의 민낯이라고 합니다. 용주사만의 문제 같으면은 큰 걱정 안 하죠. 벌써 진작 해결이 됐겠죠. 그렇지만은 조계종 이렇게 총무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월 중순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스님과 불교단체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작 참회해야 할 조계종 지도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1700년 전통의 한국 불교에는 존경할 만한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많으며
자랑스러운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불교 인구는 761만 명,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무려 3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등을 돌렸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저희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에서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철저한 성찰과 개혁으로 그 길이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